네. 네. 드디어 2부가 돌아왔군요. 2부가 돌아왔습니다.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어때요? 오늘 지금 1부 지났는데 괜찮아요? 네, 1부에서 그 제가 좀 멋진 것들을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네. 네,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약간 디자인 감각이 조금 없으니까. 뒤떨어지 없는 건 아니고요. 살짝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멋진 거를 못 만들어 드려서 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게 아닌가 좀 아쉽긴 하네요. 아니에요. 대정령 씨의 팬들은 대정 씨가 자연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네. 이제 저희가 2부에 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과 또 함께 네. 또 미션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자, 아까 공지하셨듯이 여러분들 네이버에다 마인크래프트 한글에 검색하시면 이제 들어오시면은 마마 가채우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 마인크래프트 아이디와 함께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같이 게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드리니까요. 또 문상도 드리니까 네, 많은 글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 그 검색창에다가 검색만 하시면 또 쉽게 네. 참여가 되시니까 네, 많으신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 대정령 씨와도 오늘은 게임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글 네네. 써주시고 한번 마마 가채우 글 게시 읽어볼까요? 네? 뭘요? 아, 아 네네. 같이 바로 한번 다섯 명 얼뜬 뽑을 건데 아 삼행시도 계속 올라오는데 여러분 삼행시도 써주시고 네. 삼행시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기회 참아서 네 삼행시 뭐 읽을 만한 거 있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삼행시 뭐길래 빡침이 느껴진다는 거죠? 대정령 형이 저를 뽑았는데 문상은 롤코라니 정말 짜증납니다. 영원히 관종짓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네. 그 호객님이신데 가위바위보 이겨서 못 받았어요. 아 아니 그거를 왜 저한테 바다를 돌리십니까? 그리고 어쨌든 써있네 농담이고요. 퀵뷰 100일치 주시라고 아프리카 닉네임 쓰셨네요. 형이 저 제가 다른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도저히 비속어는 사용 못하겠고요. 그 제가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저 아프리카 닉네임은 그 나중에 그 PD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와! 아 괜찮습니다. 저한테 퀵뷰가 1200장이 있기 때문에 나 100장만 내가 너한테 100장을 왜 줘? 난 7일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아 그럼 제가 나중에 빌랑씨한테도 퀵뷰 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음 네. 분도 읽어볼게요. 대정령 삼행시 네, 여러분 대정령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삼행시 지어주시면 저희가 또 다섯 분 뽑아서 문화사보고 드리니까 올려주시고 대정령 빌랑이 함께하는 정말 재밌는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오늘도 본방사수 점령 완료. 아, 점령 완료? 안 돼. 대를 네. 다 대정령으로 시작을 하시네. 센스 있게. 센스가 저는 대정령 하면은 보통 대자를 대정령으로 시작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러면, 대. 대머리가 정말 싫습니다. 정. 정말 싫습니다. 령. 영혼을 파서 마마의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진짜 거짓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 더듬었는데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입니다. 이거 지가 메인 됐다고 이거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에 요즘에 빠져들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대머리는 저한테 아빠 같은 존재 마마는 엄마 같은 존재 닥쳐라. 자 어쨌든 대나무숲 테마파크에 네네. 놀러오세요. 정이 많고 웃음 넘치는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 스트리트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뭔 소리야. 그 또 굳이 설명을 써놨어. 영스트리트 젊음의 거리라는 뜻. 아 설명충이라 그러죠 저거를. 설명충. 네 굳이 설명을 안 하면 더 재밌을 거를 굳이 저거를 설명을. 네, 삼행시는 여기까지 읽고. 네네네. 자 산호님 어제 복수를 하고 싶어요라고 올리셨는데. 네. 아 어제 2부 때 참여하셨던 분인가? 어제 빌라님이 저. 아 제가 잡았나 봐요. 일단 그럼 이분께 주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총 한 다섯 분 정도. 아니요, 잠시 저희가 2부에는 뭐 할지 아직은 고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다. 네, 그쵸? 일단은 여러분들 이 게시판에다가 네 여러분들 뭐 삼행시라거나 뭐 참여하기 위함만 그런 게시글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청 소감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게시글 남겨주세요. 네, 뭐 빌랑 잘생겼다, 둘이 잘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시면 네.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게임은 어저께도 이어서. 네. 오늘은 추억의 술래잡기 다시 한번 이어서 합니다. 오늘은 좀 약간 룰이 변경되고 장소도 좀 좁아져서 한 건물 안에서 저희 둘이서 네. 시청자를 잡는 거예요. 아, 1부 게임은 저희가 또 다 같이 화합을 하는 것이었다면 2부는 저희가 배틀 형식이군요. 그렇죠. 이제 또 그리고 중요한 건 시청자마다 네. 책을 한 권씩 갖고 있어요. 뭐 두 권이 될 수도 있고 그 책을 모두 모아서 글자를 조합해서 저희가 네네. 그걸 읽는 순간 근데 오늘도 미심쩍은 게 어저께 다 모았거든요, 글자를. 글자를 다 모았는데 근데 빼빼로 게임을 시켰어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거 굉장히 그냥 모으지 말고 우리 테마파크나 더 만들자. 모으나.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그 문화상품권도 그 파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시청자분들에게 줌에 있어서 좀 더
확 받지 않나. 좀 더 나은 콘텐츠는 아닌가. 아, 네. 그리고 오늘 네? 바뀐 룰이 시청자들에게 구속 부션 하나씩 드리고. 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최후의 시청자 한 명이 남는다면 그 시청자에게는 황금 칼들에서 저희를 또 때릴 수 있는 기회까지. 그래서 좀 방어 능력이 향상이 된 거죠. 아, 네. 일단은 제가 룰을 정확하게 다 이해는 못했지만 어쨌든 게임은 막상 부딪혀봐야 좀 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쉽게 네. 다 죽이면 돼요, 저 빼고. 아, 그래요? 네. 저랑 같이 다니면서. 자, 지금 네. 저희가 이 재밌는 술래잡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말 저 엄청 나오죠? 마인크래프트 헝그랩 쓰셔서 마마 같이 여기 시판에 본인 마인크래프트 아이디와 함께 센스 있는 제목으로 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또 3명신가요, 이거? 아, 마마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마 재밌네요. 마크 잘하진 못하지만 같이 하고 싶다. 아, 이분 뽑죠. 잘하지 못하니까. 아니요, 근데 방금 반말로 제목을 써놨어요. 같이 하고 싶다. 저거 아. 같이 하고 싶다. 이거 굉장히 버릇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혼자 들릴 때마다 아, 마마 같이 하고 싶다.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쨌든 이거 네, 그러네요. 뭐야? 자, 어쨌든 그럼 일단 이분 알려드리고 다, 네. 다음은 대정훈 씨가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볼까요? 자, 명실상부 게임의 신 G맨들의 컨트롤 대기. 아, 저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네, 저분 닉네임도 어디서 막 봤던 분 같은데. 저분 이거 마마 빠돌이에요. 아, 진짜요? 마마 엄청 참해요. 마돌이네, 마돌이. 마돌이에요, 마돌이. 자, 지금 내용을 보면 명실상부 게임의 신 G맨들에게 컨트롤 대결을 신청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컨트롤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제 최후의 1인이었거든요. 진짜 네. 잘 뛰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넣지 않는 게... 아니 일단 게임은 재미로 한 명 뽑죠. 저희가 다섯 명이나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배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네. 자, 다음 분 또 뽑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글 올려주시고요. 자, 제발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 네, 아, 청산가리 떡밥님 닉네임 저분도 항상 참여하려고 하셨는데 닉네임이 굉장히 잔인하네요. 청산가리 떡밥. 네, 떡밥으로 청산가리를 던지는 거죠. 물고기 먹는 순간 그냥. 네, 아니 근데 내용 봐요. 그냥 입니다. 영광을 주세요. 이거 너무 성의가 없나?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탈락?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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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아, 지금까지는 지켜만 봤는데 오늘은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네네.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흑요흑요 도망함 달려봅시다. 아, 이분도 알려드릴게요. 네, 이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제가 오늘 같이 빌랑 씨랑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작가님들에게 하나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빌랑이 원래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다 잘해주려고 그러나요? 얘 맨날 얘 평소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뭔 의미죠 그건? 그러니까 그 뭔가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분도 주면 안 되나요? 아 저분도 주면 안 되나요? 아 이 사람 막 아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이유가 있는데 네 쓰질 않아 글을 사람들이 글을 안 쓰고 그래서 세 명 뽑아야 되는데 두 명 뽑으면은 끝이요. 아. 그래서 그냥 지금 보는 사람 다 줘야 돼. 이게 마마의 현실이야. 좀 홍보 좀 해봐요 형이. 아니 다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나도 웬만하면 했던 사람 안 시키려고 하거든? 아, 글을 근데... 안 써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시청자 수 꽤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나? 은근 참여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중요한 건 지금 대정훈 씨 와서 어쨌든 야 이런 멘트 하지 말고 자 네. 드디어 시간 나서 참여해봐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네 마인크래프트 헝그리 앱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게 마인크래프트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 이렇게 또 진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또 우리 빌랑이가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애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을 입어야 빌랑이가 훨씬 더 나을 지내봐 재미있는 진행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힘 좀 주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마의 닉네임이 다마예요. 다마의 다마이님까지 알려드리고 저희가 네. 이제 접속하시는 분들 기다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또 접속이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네. 아쉽지만 저희가 만약에 4명이면 4명대로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정형 씨랑 저하고 네. 아 나도 이거 스킨을 조금 더 이런 잠옷 같은 걸로 무서운 걸로 바꿨으면 되는데 저 되게 착해 보여요. 아 네 게시판 한번 한 명만 더 말해볼게요. 지금 4명 들어왔거든요. 아 한 분 더 뽑으면 되나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나도 하고 싶어요. 미스터 좀비님. 자, 글 읽어볼까요? 네. 제발 같이 해보고 싶네요. 마크라면 멀티로 넣는 게 짱이라죠. 같이 네. 해보길 원합니다. 대정령님, 빌랑님 잘 어울리네요. 대정령님, 고정 갑시다. 안 돼요! 자, 네. 네. 자 저번도 저희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슬스님. 이름, 현근7171이네요. 아, 근데 우리
아, 아니, 그, 지금 4명 들어와서 1명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저분까지 알려드리고, 한번 대정 삼행시 몇 개 더. 아, 그리고 여러분, 테마파크 이름도 지어주신 것도 이벤트 중이니까, 테마파크 이름도 많이 많이 써주세요. 네. 저희 테마파크 이름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강원랜드? 아, 그 다른 님이죠? 강원도에 있어서 강원랜드. 네. 자, 그리고 또 의미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테마파크 투표할 수 있는 카테고리도 생겼으니까 뭐 네. 월화팀이 좋으시면 월화팀 테마파크가 좋다, 뭐 수목팀이 좋으면 수목팀 테마파크가 좋다, 이런 식으로 제목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네, 투표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네, 또 저 투표를 통해서 월화팀이나 수목팀 중에 이제 벌칙이나 네. 상품을 받는 게 또 나뉘기 때문에 네. 자, 저런 식으로 수목팀에 투표합니다 하고 글 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게임 그냥 저희가 몇 명 들어왔죠? 하나, 둘, 셋, 넷. 4명 들어왔는데 그냥 진행할게요. 4명 들어왔는데 그냥 진행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이 6권 있대요. 그럼 시청자 4분께 네. 한 명은 한 개, 한 명은 한 개, 한 명은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네네.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씩 나눠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책 가지신 분들은 저 건물 안에서 이제 각자 숨을 곳에 숨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돌칼을 갖고. 네, 우리가 찾으면 되죠. 근데 이거 아이디 뜨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아이디 뜨면 우리가 쉽게 찾지 않나요? 근데 시청자들이 이제 시프트를 누르면 안 뜹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흐릿하게 뜨네. 네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숨바꼭질이긴 하지만 또 술래잡기 형식이기 때문에 도망을 다닐 수 있어요. 네. 자, 책을 모두 받으셨으면은 이제 그리고 책이랑 그 뭐지? 쿠션이 아닌데? 쿠션. 쿠션 받으신 분들은 흩어주세요. 우리 류 그리고 노란머리 소녀 그리고 SBG 범주 검은이 그리고 얘도 검은 사람이네. 블랙. 자, 네 분 다 흩어지세요. 자, 네 분 다. 저희는 좀 1분 이따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세요. 자, 출발하세요, 다. 자, 책 go, 아직 go. 책 아직 안 받았나? 책을 아직 책, 안 책을 아직 안 받았어? 아, 지금 책 드릴게요. 형이랑 나 일로 와 있자. 오케이. 저 책은 뭐 저 책은 무엇이라고 하셨었죠? 저 책을 한 한 네. 번당 한 글자씩 써 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민영 부탁해. 네. 그래서 민영 부탁해를 외치는 순간 누나가 영상 편지로 와서 둘이 빼빼로 게임해 하니까 빼빼로를 가져오더라고요. 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그런 거였어? 입술에 피가 철철 나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낚이셨네요. 네, 낚였죠. 네. 자, 책이랑 쿠션. 아니, 뭐야, 이렇게 헷갈려. 쿠션. 아니, 쿠션. 쿠션이요? 쿠션. 네, 아니지. 쿠션. 쿠션이요. 쿠션 받으시면. 쿠션이 어렵네. 네. 자, 쿠션하고 책. 한 권이면 한 권, 두 권이면 두 권. 두 분은 한 권씩 받고요. 두 분은 두 권씩 받거든요. 자, 네, 받으신 그러니까, 분들은 네, 포션과 책을 각자 이제 받을 만큼 다 이제 소지를 하고 계셨으면 저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숨으시면 됩니다. 네, 숨어 계시다가 네. 저희가 또 쫓아오면 도망가시면 됩니다. 네, 이거 BGM도 들어보세요. 지금 배경 음악이 굉장히 박진감 넘치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BGM까지. 네, 굉장히 저희가 그 용사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마음을 때려잡으러 가는 그런 용사의 느낌이랄까요. 화면 봐봐, 우리 얼마나 듬직해 뒷모습이. 뒤돌아서 한번 보여주자. 아, 근데 나는 추리닝 입고 있는데요. 형 그거 3년 전 그거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지면할 때도 이 스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저에게 이제 돌칼을 주시죠. 신이시여. God. 돌칼. 돌칼. 스톤 소드. 돌칼. 돌칼로 이제 잡아.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이거 하늘 보고 있으면. 형 하늘 보고 있자. 오. 신이시여. God damn. 형 떨어졌다 여기. 어디. 자, 그럼 저 이제 5초 세고 출발할까요? 이따. 5, 4, 3, 2, 1. 가자! 가자! 이 맵이 출동. 성당 같은 맵이거든? 와, 이 맵 엄청 크다. 그래도 이게 퍼져있지 않고 건물 안이라서 찾기 쉬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건물 안 부서지게 설정 좀 해주세요. 그럼 같이 다녀야 돼, 우리. 왜? 이게 카메라 잡기 힘들어. 같이. 따라와. 아, 이게 카메라가 두 대가 따라다니진 않나 보네요. 그치, 이거 1층 수색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식들 어디 있는 거야? 분명히 자. 어딘가에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프트 누르고. 자, 우리가 시프트 누르고 돌아다니자. 1, 네. 2, 3, 4,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야? 엘리베이터냐? 눌러봐. 아. 오른키. 됐어, 눌렀어. 왼쪽 거. 눌렀는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엘리베이터 페이크인가 봐요. 서비스 1, 2, 3, 4. 뭐야? 가자. 자, 1층에 웬만하면 없겠죠. 와, 여기 넓다. 와, 진짜. 야, 저거 닭 저거 사람 아니겠지? 아닐 거야. 죽여볼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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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그래 일단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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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좀 갈아야 되겠다. 나 칼 좀 갈자. 뭐야 이쪽으로. 좋아 닭으로 칼갈이 좀 했다. 일로 나와. 여기 분명히 올라가는 길 있거든. 어어 봐봐 여기 가볼까? 오 여기 방이 많어 되게. 이거 애들이 분명히 문을 닫고 다녔겠지? 그치 열렸으면 자기네 갔으니까. 어 아니면 방송 보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어디 있어? 나 형 뒤에. 위층을 올라가 볼까? 근데 맨 처음에 애들이 위에 층에 올라갔을 것 같아. 그렇지. 어. 이런 맵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네 명이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야, 한 명도 안 보이지? 이쯤에 왠지. 이런데? 어. 이런데 이런데 있을 수도 있어. 화장실, 화장실. 어, 화장실 없네. 여기도 또 올라가는 길이 있네. 와 이게 도망 다닐 곳이 엄청 많다. 이게 뭐 이렇게 뭐 침대. 이렇게 커.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맵 엄청 크다. 여기 화장실 또 있어. 물도 있고 여기 없다. 아 여기에 왜 물이 있지? 욕실 같은데? 어. 어 어딨지? 이게 그리고 우리한테 옥저버 찬스가. 어 형 저기 멀리 떴다. 어디 어디 떴어, 어디? 어디. 떴어 여기 여기 왼쪽에. 어, 왼쪽에. 야야야야.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어 우리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우리 쪽으로 온다 우리 쪽으로 온다. 발 앞에 있어 발 앞에 있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어 어디로 가? 뭐야? 제가 여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엄청 어두운데? 저기 어떻게 가 저기를? 여기 계단 계단. 야, 나 일단 어, 앞으로 계단 타고 있거든. 방금 여기 보였는데 그치?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와 됐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나 지금 형 그쪽으로 가. 어디? 형 여기 여기. 저거 형이지? 아니 아니 형 반대로 가. 내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형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여기? 아니야 반대로 가 반대 뒤에. 그러니까 여기. 어 그, 뭐야 그쪽이 아닌데? 지금 쟤 절로 도망가잖아. 내가 쫓아갈게 내가 쫓아갈게. 형 밖으로 나와야겠다.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얘 한 명 됐다. 여기 두 명 다 있어. 얘네 다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식아 일로 와봐. 뭐야 얘네. 얘 한 명 일로 와. 쟤 어떻게 올라가? 아 쟤 밖으로 나왔다. 노란 머리 일로 와. 노란... 아 나! 형 일단 밖으로 나와. 네 쫓고 있을게. 노란 머리 일로 와! 야 나 갇혔어. 어디에? 잠깐만 저기 나가는 길 있나? 오케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왔어 왔어! 아 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잡아 됐어. 잡아 잡아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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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딴 데 때렸어 딴 데 때렸어! 빨리 빨리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야 노란 머리! 노란 머리! 아 씨 저 얄미운 것. 거의 다 아, 몰랐어. 형 일단 밖에서 밖에서. 아씨. 아 그러니까 나 지금 너를 찾고 있어. 아 저기 있다 내 위에 있다 내 위에 있다. 오케이 형 빨리 빨리. 토끼 머리 토끼 머리. 아씨. 거의 다 잡았는데. 아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제발 제발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죽었다. 계단 하나만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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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었다. 어디 갈라 어디 갈라 어디 갈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갈라고? 어디 아씨. 형 여기 두 명 있어 두 명 있어. 두 명 있어! 두 명 있어! 두 명 있어! 아 뭐야? 또 더 위에 층에 있어? 아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뛰어! 야 나뉜다! 아이씨 나뉘었어! 아 머리 좀 쓰는데? 됐다 됐다!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아 내가 거기서 많이 때렸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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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씨. 잡았다! 네, 시청자분들 그 구속 포션 쓰세요. 있으면은 그게 뭐 무슨 포션이야? 우리가 맞으면 느려지는 거. 아. 자 이거 책 읽을 새도 없지.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얘도 쫓아가 볼게요. 야 나 왔어 왔어. 네 뒤야. 야! 이보세요. 잠깐 멈춰 멈춰 멈춰. 나 구속 포션 먹었어 나도. 어, 뭐야 나도 느려졌어. 야! 형 어디 가? 제가 나 밀었어. 어디 갔어? 얘 왜 안 도망? 죽여 걔! 얘 왜 안 도망가? 아 걔 죽이라고! 걔가 나 떨어뜨렸어! 이 자식아 우리 한번 떨어뜨려! 아 나 저기까지 또 뛰어가야 돼! 뭐야 얘 총.. 얘 칼.. 얘 책이 없지? 아 나 저기까지 또 뛰어가야 돼! 아이씨 아 이 시청자 떨어져서 죽었나봐. 책 떨궜나봐 어따가. 어? 책이 없어. 포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제가 책 두 권 읽어볼게요. 한 권은 을 그리고 한 권은 부. 을부? 을부? 부 불 정령을 부셔라. 아니다! 부탁해구나 또! 어제도 부탁해였거든? 뭐, 뭐지? 빌랑을 부탁해 뭐 이런 거?
뭐뭐을 부탁해요. 뭐뭐을 부탁해요. 아, 뭐뭐을 부탁해요. 오늘 와, 우리 두 글자만 보고도 이렇게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두 명 잡았는데 한 명은 책이 없었어요. 떨어져 죽은 건지. 일단 두 명 잡았고요. 노란 머리 잡았어. 저기 아이디 뜨는 거. 이거 밑에 있는 거 형이지? 어. 뭐야, 얘 죽었으면 나가. 얘 계속 들어와. 아니, 죽은 애들도 돌아다녀도 돼. 아, 그래? 어. 그럼 내가 죽이러 가야지. 죽은 애들을? 여기 어. 밑에 왜 두 명이나 있지? 아, 형이네. 형, 그러고 놀지 마. 왜? 우리 빨리 찾아야 돼, 애들. 우리 미션 성공해야지. 내 생각인데 성공했다고 뭐 줄지, 줄지 안 줄지. 어? 의문이 어디 있다. 나 시청자분들 죽이는 거 재밌어. 아, 진짜? 어. 우리 그럼 많이 죽이자. 그럼. 어, 그래? 이쪽 좀 넓은 데서 봐야 돼. 일단 여기서는 다 도망쳤네. 다시 딴 데로 가자. 그 화장실 쪽으로 왼쪽. 기다려봐. 가. 내가 가을 찾아볼게. 네? 아, 네네. 형 따라와. 이쪽에 없어 일단. 그래, 내가 널 따라다닐게. 어, 나 따라다녀. 어, 내가 너 잘 따라다닐게. 내 꽁무니 진짜 쫓아다녀야 돼. 오케이. 어디 있을까? 글쎄. 이게 맵이 근데 생각만큼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 나 몇 개 외웠거든? 벌써? 어. 근데 왜 이렇게 오르질 못해? 아니야, 나 지금 잘. 어? 저기 뜬 것 같은데? 저기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아, 저거 시청. 죽은 애들인가? 이쪽으로 와봐. 여기 밑에 한 명 뜨잖아. 저 죽은 애인가? 저거? 잠깐만. 아, 죽은 애겠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죽은 애 아닌 것 같아. 확실해? 어, 죽은 애 아니야. 일단 이쪽으로 와봐. 어, 어디 갔은 거야, 얘네. 아까 우리 갔던 화장실에 있지 않을까? 일단 내려가 보자. 옥저버 찬스 한번 쓸까요? 옥저버 찬스가 있어, 우리? 어. 세 개. 야, 잠깐만. 저기 아이디 하나 떴었거든? 형, 나 왠지 저기 검은 데 있을 것 같아, 여기. 여기 아이디가 하나 떴었거든, 지금. 네, 여기. 나 여기 검은 데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야, 저거 누구냐, 저거? 일로 와봐. 저 아이디 돌아다니잖아, 저기. 저거는 대놓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잡은 애 같아. 아니야, 그걸 허점으로 노린 걸 수도 있지. 일단 잠깐만 가까이 가서 아이디 확인해보자. 자, 옵저버 찬스 하나 쓰자. 저기 옵저버 찬스! 옵저버를 부탁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옵저버 찬스 하나 쓸게요. 옵저버를 부탁해! 화면 보여주세요! 봐봐, 저기 어두운데. 아, 거기구나! 여기 한 명 또 있다. 야, 저거. 아, 얘 우리가 죽이네. 아, 죽이네요. 아까 아래에서 계속 돌아다니던 걔야. 빨리 저 어두운 데로 가자. 어두운 데 어떻게 가지? 오른쪽 벽만 따라가면 갈 수 있어. 아, 그 미로에서의 법칙 아니야? 어, 언젠간 가. 이쪽. 내려가야 돼. 유랑아, 너 어디 있어? 어디 갔어, 형? 거기 왜 들어가? 너. 야, 저거 누구야? 형, 빨리 좀. 아니, 저거 누구냐고. 저거 누구냐고. 쟤 죽여야 돼, 쟤 죽여야 돼. 그치. 내려. 야! 가자. 너 죽었다. 야. 아, 여기 밑에 숨어 있었구나. 아, 여기 밑에도 길이 있네. 가자. 어디가, 예. 형, 책 읽어봐. 오른쪽 하나. 어, 여기 있다. 얍. 탁. 부탁해. 아, 비디님 이틀 연속 똑같은 거 하시면 어쩝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탁. 자, 탁. 아이, 피디님 너무 똑같은 거 하신다. 아이, 참. 형, 이쪽으로. 자, 우리의 추리력에 진짜 내가 무릎을 탁 친다. 여기 어디로 가? 이쪽, 아니야, 그쪽이야. 내가 아까 여기 빠져봤었어. 아, 진짜? 어, 저 사람도 못 헤어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구만. 이쯤에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화면이 여기 있는 거였거든? 아, 머리 아파. 어, 여기 어딘가에 있어. 지금! 그럼 한 명이 세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세 명 잡았는데? 형, 일로와, 뒤에. 어. 이쪽으로 올라가자. 조심해, 여기 어두우니까. 그래. 와, 이거, 여기가 꿀땅이네, 완전. 아이디도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 숨어있기 좋아. 이런 데 있었을 거란 말이지. 자, 한번 볼까? 아이디가 떠 있나? 어디 있을까? 형, 우리 옛날에 막 게임으로 예능을 하라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잖아. 어. 그거 같지 않아, 이게? 이거? 어, 그런 거 같아. 없어. 형, 일로.
와 여기가 관건이다 지금. 형 우리 화장실 어디였더라? 그 화장실 한번 가보자. 그 화장실? 아 야 너 어디가? 나 일로 떨어졌어. 내려와 내려. 이런 씨. 나 이대로 내려. 됐어. 어 됐다. 우리 환상의 컨트롤. 아 근데 우리 체력 안 다는데? 달아. 아니 안 달아. 아 근데 피가 다시 찰 뿐이지. 아니 안 달아. 그러네. 빨리 자 찾아봐. 지금 그런 식단 소리 할 때냐? 화장실 가보자. 5초 찬스 한 번 더 쓰자. 아니 그 5초 찬스를 써도 아까 그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계속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지?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우리가 아까 잡은 애는 다시 풀려난 거예요 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세 권 남았대. 어 세 권. 이쪽으로 여기 올라가보자.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빨리 찾아봐. 어 이거 왜 문이 열려있지? 어? 이거 뭐야 도대체? 엘리베이터인가? 이거 어떻게 열었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 그냥 여기서 화장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그냥 이거? 어 이거 막 이런 데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있어. 그렇진 않을 것 같아. 네? 어디선가 우리를 보면서 비웃고 있겠지? 지금 방송을 보면서? 깔깔깔 어. 멍청한 녀석들 이러면서. 그니까 와 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잘 숨어요.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금방 다 찾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형 이게 은근 어렵다니까. 네 저번에도 이 맵이랑 똑같은 대로 했었나요? 아니요 그때 어제는 넓어서 오히려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아아 아, 여기 없네. 왠지 여기 한 명 다시 왔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한 번 온 장소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이 맵을 다 외웠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옵저버 찬스 한번 쓰자 형. 그래 옵저버 찬스 쓰자. 근데 사실 써도 뭐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위치 파악을 해야지. 자 네. 옵저버를 부탁해. 옵저버를 부탁해. 꼭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 재미있네요. 네. 거봐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야? 네 그대로 있다니까요. 제 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어디야 저기가? 여기에서 찾아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어딘가잖아. 지금 저게 보면은 이런 난간을 지금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난간을 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어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 깊숙이 들어가 보자. 지금 어디 있어요 님은? 나 좀 여기 위로 검은... 올라갔어요? 아니 아까 우리 있던 데서 검은 데로 왔어. 그러니까 검은 데가 어디요? 같은 층. 몇 층이야 저게?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유랑님이랑 저랑 지금 가까이 했는데도 서로 못 찾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곳이란 말이죠 여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위에서부터 한 층씩 보자 그럼. 너 어딨어? 너 나랑 같은 층이라며. 너 없어? 난 맨 위층으로. 와 대박이다. 위층으로 갈 거야? 어 맨 위층은 좀 보여. 어 했다! 땄다! 찾았어! 씨. 우와! 아, 먹어 됐다. 이거는 읽어볼게요. 네. 부. 아 이거 아, 읽었던 건데? 아. 을. 그리고 이거. 칙. 벌칙을 부탁해네. 아 너무 딱 봐도 벌칙을 부탁해네. 그치? 그러면은 결론은? 다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네. 다 찾으면은 너넨 다 찾았으니까 벌칙을 부탁해니까 벌칙을 받는 거야. 와 피디님은 정말 우리를 바보로 야, 하시나? 야 지금 칙을 부탁까지 설마 하잖아. 설마 우리가 칙을 찾으면 아 뭐지 이게 칙집을 부탁했는가? 아 뭐 이런 거나 생각할 건가? 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피디님. 우리가 멍청입니까? 네? 아니 뭐 칙하면 뭐지 칙칙폭폭을 부탁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지 않을 거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거 생각했거든요. 보자마자 바로 벌칙을 부탁. 그럼 안 찾지 말자. 이거 찾으면 우리 결국 벌칙을 받는다는 거야. 맞아 안 찾으면 그냥 칙을 부탁까지 밖에 못 찾았으니까 칙을 부탁이잖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네? 안 찾으면 실패. 찾아도 벌칙이잖아요. 안 찾으면 실패니까 벌칙이고 찾으면 벌칙을 부탁해를 찾았으니까 벌칙이고 어쩌라고 있는 거야 진짜. 결국 벌칙이 가장 재밌는 장면이니까 그 장면을 책임져라 이런 거거든요. 그치. 자 어쨌든 그리고 지금 한 명 남았어요 시청자. 네 옵저버를 부탁해 한번 쓸까? 걔가 어제도 끝까지 남았는데 오늘은 걔한테 황금 칼까지 주어졌거든요. 형 어디야? 황금 칼은 뭐 저희랑 싸울 수 있는 기회인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두 명이고 우리 돌칼이라서 우리가 이길 네. 수 있을까? 우리가 둘이 뭉쳐 다녀야만 형 빨리 일로 와 뒤로 와. 자 마지막으로 옵저버 부탁해 찬스 쓰고 잡으러 가자. 네. 자 옵저버를 부탁해. 옵저버 한번 쓰겠습니다. 옵저버를 부탁해. 자 볼까요? 과연 SBG 범규의 위치는? 어? 뭐야? 저 우리 바라보고 있는데 어딨어? 위에 지금 우리 있는 데잖아 제가 보고 있는데 그치?
우리 위에 있는데? 제가 우리 위에 있어. 제가 화면이 어두워서 안 보여 근데 그지? 제가 우리가 움직여보자. 저 화면에 우리가 딱 나와. 잠깐만 위에 있었어. 아니 우리 위에 있다니까 그냥. 어디야? 쟤 뭐야? 뭐야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 야 뭐야 얘. 아이씨 깜짝이야. 우리 위에 있어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와 보이지도 않아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올라가 이걸? 길이 있나? 어디로 갔지? 어, 야 일로 와봐. 왜? 어, 뭐야? 여기 아니 저기 어떻게 올라가? 어! 야! 아, 체력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무적이었고 이제 한 명 남았으니까 무적 푼 거야. 아니야 이게. 원래 피가 떨어졌었다니까. 나 아까부터 계속 떨어져서 알고 있어. 아, 그래? 아 저기 어떻게 가지? 길이 있나? 아니? 그럼 나 다시 올라갈게. 이거 버그 같은데? 아 얘 엘리베이터 타고 갔나? 아니야. 아니면 우리도 이제 부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아니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저희가 부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세요 저희한테. 근데 아째 그걸 올라갈게. 야 이거 못 올라가? 그니까 계단이 없는데? 어 뭐지? 어디 다리가 있나? 형 나왔어 보자. 형 거기 있으면은 어 못 넘어 일로 떨어져야 돼 나처럼. 나 그래서 떨어져. 아! 안 좋지? 어 길 어딨어요? 아니 그 주변에 찾아보면 사다리가 있대. 어 그러니까 아 여기 있다. 바로 뒤에 있었어. 어디? 우리 이것도 못 보고 있던 거야? 아니 미친! 빨리 잡으러 가자. 형은 근데 여기 밑에서 기다려. 제가 아마 떨어지려고 할 테니까. 야 인마 나왔다 인마 어서. 만 반갑습니다. 여기 횃불 하나만 켜주세요 신이시여. 횃불 좀 켜주세요. 나 횃불 없어. 아 신이한테 말한 거. 그래 신이한테 말한 거야 신이. 아, 주신 씨여 횃불 좀 놔주시오.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형 빨리 올라와. 좋소 좋아. 잠깐만 나 지금 사다리 찾고 있거든. 형 여기 뒤에 여기. 어? 저기 어디 있었나? 얘 갇혀서 못 나와 얘도. 얘 갇혀서 못 나와. 아니구나. 아 아닌데. 아 떨어질 수밖에 없네. 떨어지면 죽잖아. 일단 이거를 얘한테 던져야겠다. 아까 시청자가 미처 못 쓰고 나한테 유후! 어? 책 한 권은 줬어 나한테. 어? 야 뭔지 봐봐. 이런 미친! 어디 갔어? 죽었어? 어! 나 한 방에 죽었어! 벌이야 이거 벌! 딱봐 벌칙을 있네. 제가 얘 류 뭐야? 졸로 가 임마. 야 류! 쟤 덮쳐! 지금 날아가 저거 어떻게 죽여 저걸. 형은 탈락이야 그럼? 아니겠지. 일단 빨리 다시 뛰어갈게. 저기까지 교란 작전 해야 돼. 교란 작전. 호호. 저기까지 언제 다시 뛰어가. 나 간다 형 간다. 자 형 빨리 와라. 제가 하면 보여주세요. 제가 덮치겠습니다. 그래 조심해. 야 조심해. 나 살았어. 와, 날아가는 거 조심해. 아, 제카는 날리는 인챈트도 있네. 어. 야, 류, 오케이. 끄덕, 오케이. 작전명, 발키리, 가라. 뒤를 쳐. 뒤를 쳐. 서서히 조이는 거야. 그거 왜 들어가? 야, 거기 들어가면 공격 못 하잖아. 오케이. 나왔어. 제가 쳐서 나왔어. 아, 얘가 나보다 센 거 같은데? 잠깐만! 야! 이러기야! 야! 죽었어! 쟤 뭐야? 쟤! 아니 칼 너무 좋은 거 줬잖아! 아 이러면 술래라는 의미가 없잖아! 진짜 그냥 술래... 우리가 잡히는데? 우리가 져! 저희 칼 좀 다시 주세요 저희. 나 우리 죽어서 맨손이야. 술래보다 더 세. 그냥 황금 칼 준다더니 저기... 뭐야? 기다려봐. 어 뭐야 이거 왜 불 갑자기 다 꺼져? 아 내가 껐어. 신기하다.
여기 어디로 가는 거였지? 불도 이렇게 꺼고 켤 수도 있어. 이럴 때가 아니야, 근데 지금. 불 켜져 있지, 다. 일단은, 지신이시여, 칼을 주소서. 맞아. 일단 옥상으로 가야 돼. 옥상 가는 길을 까먹었어, 근데. 까먹어? 아까 다 외웠다며. 형, 일로 와. 내가 알려줄게. 형, 이쪽으로 들어. 나 거기야. 형, 뒤로. 여기 들어와, 여기. 밑에. 뭐, 여기 뭐. 위층으로 와. 둘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래,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 둘이 힘 합치면 이길 수도 있긴 있겠지. 계단 찾았어? 어. 뭐야? 여기다. 그쪽으로 쭉 올라와. 난 이쪽으로 가서. 응. 자. 근데 그 사람 도망갔으면 어떡해? 아니야, 그 자리에 있겠지.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과연? 5분 뒤 종료래, 5분 뒤. 5분 이내로 처단을 시켜야 돼? 어. 우리 걔한테 소환 좀 해주면 안 돼요? 어디 있어? 저 위에 있나? 자, 가보자. 재밌다. 형 혼자 싸우면 안 돼. 기다려, 기다려. 걱정하지 마. 같이 가야 돼. 나 거의 다 왔어. 어차피 피는 다시 차. 뭐야? 나 몇 대. 아이, 기다리라니까, 야, 진짜. 빨리 가서 죽여! 알았어. 뭐야, 이 머독은? 머독 들어왔어? 머독 들어왔어, 여기. 어떻게 알고 들어왔지? 자, 그러면은, 지신. 칼 좀 주세요, 일단. 우리 빨리 형 소환 좀 해줘요. 찬스. 소환? 찬스. 아, 뭐 찬스를 막 마음대로 만들어내. 우리 뭐 대머리 할 때도 코인 막 받잖아. 그렇긴 해. 아, 야, 범규야, 정정 당당하게 위해서 싸우자. 야, 진짜 소환 시켜줘서. 범규야, 정정 당당하게 위해서 싸우자. 범규야, 좀 정정 당당하게. 방송해야지. 야, 이거 너랑 나랑 서로 때려지나 한번 확인해보자, 잠깐. 때려진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우리. 야, 너 잠깐만, 피 잠깐 채우고 가. 알았어. 범규야, 야, 멀리 가. 우리 정정당당히 하자. 저 왜 이렇게 세? 형 가. 야, 일단. 내가 그래. 한 대 때렸어. 우리 리스폰으로 밀자. 오케이. 리스폰으로 밀자? 칼, 야, 뭐야, 이거. 범규야, 정정당당하게 좀 멀리 가봐. 우리 한 번, 싸워보자.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지? 밑에 있는데? 내려가자. 사다. 뭐해? 죽어. 안 죽어. 괜찮아. 뭐야? 형 조심해. 기다려. 야, 사거리가 왜 나보다 길어지? 아, 쟤 뭐야? 얘 왜 이렇게 세? 형, 동시에 가자. 고고고! 고고! 좋아! 먹어. 오케이. 먹어. 밑에 떨어졌어. 오늘 회식 내가 쏜다. 아니야. 여기 있어, 책. 책 두 권 없어졌는데? 탁. 뭐야? 다 읽어 보자. 을. 탁. 구. 칙. 어쨌든 벌칙을 부탁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이미 어책 다섯 건 먹었어. 그 아래 다 있어. 다 먹어. 얘가 다 죽였어. 어쨌든 형.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었나 봐. 벌칙을 부탁해. 벌칙을 부탁해. 아까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책을 다 모으지 못한다면 우리가 벌칙을 받을 것이다. 네? 책을 보여주고 싶은데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책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다 모여서 책을 저희한테 좀 던져주실래요? 다 밖으로 나와서? 네, 시청자분들. 근데 나오시는 것도 일이겠다. 본인이 먹은 책 다 보면서 저분은 다 먹었네. 옥저버인가요? 뭐야, 어딨어 책? 책 줘! 너 코리아이스 페이버러스 파이버러스? 책이 없어요? 네, 다 죽었어요. 책이 없어. 하지만 신기한 거는 우리는 책을 다 보지 못했는데도 내용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뭘 할지도 알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저희가 안 봐도 다 압니다. 네, 저희는 모으나 안 모으나. 네, 어쨌든 저희 생각에는 이제 맞네요. 벌칙을 부탁해. 맞네요. 그러면 이거 또 대놓고 저렇게 써놔? 아니 어이가 없네. 미션 성공 내용이 벌칙을 부탁해야 왜 성공하는 거야 이건 대체. 자, 어쨌든 한번 외쳐봅시다 저거를. 왜? 뭔가 있겠지. 네, 일단은 저거를 외쳐보면 뭐 뭔가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벌칙을 부탁해. 뭘까요? 뭔가 준비된 영상이라도 없는데? VCR 준비. 그냥 알겠다. 저 재료 갖다 주나 보다 애들. 뭐 VCR 없나요? 벌칙을 부탁해. 섹시하게 하라고. 뭘 바라는 게 저렇게 많아?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지금 우정 출연입니다. 방금 피디님 와서 좀 더 섹시하게 해. 저 안 그래도 저는 저 그런 거 굉장히 증오합니다. 저 혐오합니다. 한번 근데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서로 목소리도 이게 아 벌칙을 벌칙을 부탁해 부탁해요. 모발 모발. 네 벌칙 어? 타임. 오늘의 벌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예민한 잘 나오죠 이건. 네, 먼저 나. 뿅망치를 들고 서로 마주보고 서세요. 그리고 서로의 가슴을 꼬집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먼저 소리를 지른 사람이 추가로 뿅망치를 맞는 게 진짜? 오늘의 벌칙입니다. 아니 네, 먼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뭘 기대해 이거를. 이거를 기... 와, 들었어? 이걸 왜 기대하고 서로의 가슴을 꼬집으세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변태세요? 그냥? 아니 잠깐만요. 근데 가슴을 왜 꼬집어요? 제... 아니 제 몸에 있는 꼭지점이 얼마나 소중하지 아십니까? 일단 자리 절로 이동합시다. 아니 진짜 어이없네. 아니 안 그래도 얘랑 저랑은 딱히 꼭지점이라기보다 사실 여기가 그냥 변이거든요. 변 우리 엄청 이게 그거야. 그 막 귀엽게 생겼어 우리 날 말하는 거. 어쨌든 내가 이걸로 할게. 아니다 내가, 아, 내가 이걸로. 그건 너무 아프잖아. 아니 진짜 꼭지점이 더 아플 것 같아. 이거를 왜 해? 우리 그냥 살살 하자 형. 아니 우정 파괴 게임을 왜 합니까? 아니 나중에 이러면 되잖아. 뭐? 야 서로 살살 잡고 서로 소리 안 지르면 되잖아. 이렇게 하자. 가위바위보에서 그 진 사람이 그냥 일부러 이렇게 살살 꼬집어 주기. 찌릿찌릿 꼭지 꼬집게? 뭐 저딴 자막을 준비해놨어? 와 별꼭지 꼬집혀 보셨나봐. 찌릿찌릿한 걸 아시니까 즐기시는 거 아니야? 끝나가지고? 와 남자끼리 뭐 아 물론 남자끼리 해야겠지만 근데 아 물론 남자끼리 해야겠지만 너 이걸 왜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물론 아니 소리 지를 때까지 와 저 작가님 진짜 엄청 좋아하셔 이런 거 할 때마다. 빼빼로 게임 그런 거 좋아하셔. 젖꼭지 젖 빼빼로 젖꼭지 뭐 러브샷 그런 거. 본인이 발 씻겨주기. 방금 그랬어. 러브샷은 내가 아니야. 그럼 이건 내가야. 그럼 이걸 본인이 젖꼭지 아 나중에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 잠깐만 형 여기야? 빨리 합니까 지금? 여기야? 아니 여기야? 자 스쳐 여기야? 미친놈아 어디야? 여기야? 나 잘 아 한번 해볼게. 잠깐만 여기. 아니 나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만져봐야 돼. 여기야. 나 여기. 알았어. 여기? 어. 잠깐만. 이거야? 어. 아 그거 잠깐만. 아 확인해보는 거야. 잠깐만. 확인해보는 거야. 그게 맞나? 나 잠깐 내가 혹시 동성애자인가 생각했어. 난 여기야. 이게 뭐야? 아니 여기. 잠깐. 확실해? 잠깐만. 거봐 이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돼. 그걸 왜 넣어서 봐? 여기다. 아 옷이 두꺼우니까 아예 안 느껴지네. 아 진짜 형 살려 잠깐 일단 살려. 알았어 아니 나봐 아니 나봐 여기 맞아? 에이 왜 그래. 아 근데 좀 아니 너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아니 잠깐만 뭐 그냥 때려 나 그냥 가만히 있어봐 빨리 지켜봐. 그냥 맞으면 안 돼? 아니 잠깐만 아 지금 느낌이 좀 이상해. 여기냐고. 여기 아니 거기냐고. 꼬집어야지. 아 잠깐만 나 먼저 꼬집게. 여기? 여기야? 아 여기야? 아 근데 느낌이 뭔가 잠깐만 기다려봐. 뭔가 이상하지? 여기야. 알았어. 꼬집어 빨리 꼬집어. 그렇게 건드리지 말고. 아 그렇게 살짝 꼬집어. 아 나 못하겠어. 잠깐만 여기야? 여기 맞아? 여기야. 야 잠깐만 불을 떨지마. 아 웃겨. 알았어. 아니 뭐 진짜 잠깐만 위치 잡고 있어. 아 저 불을 떨지 말라고. 야 여기 자꾸 떨면 이상해 느낌이. 신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해. 하지마. 잠깐만. 나. 야 이 미친. 야 여기로 때리려고? 아 이걸로 때리면 안 돼. 여기지. 이거 아니야? 그래 내가 한 대 맞아줄게. 아 아니야. 뭐예요? 아 이걸로 하여튼 이걸 형 엎드려. 아니 무릎 꿇어. 뭘 엎드려? 이걸로 또 때린다고요? 어. 아 내가 때리라고요? 왜요? 아, 오케이 너무 살살 때려서. 야 내가 살살 때렸다고. 형 난 형 생각하는 마음에 살살 때린 건데 어쩌라고. 작가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와 뭐 저 악마 같은. 그리고 네
아, 나 뜯겨서 나간 줄 알았어. 나 지금 부었어. 나 분리되는 줄 알았어, 진짜. 쳐. 아이씨! 한 번 더, 아, 내가 한 대 맞아. 뭘 한 번 더. 한 대 맞아. 아니, 왜? 아니, 왜? 나 살려줄 때. 형한테 그렇게 눈 땡그랗게 뜰 거야? 이런 버릇없는 눈빛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예전부터. 내가 4년 전부터 내가 그 버릇없는 눈빛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아프다, 이렇게. 나도 아파, 지금 쓰라려. 뜯겨져 나간 것 같아, 지금. 자, 어쨌든 여러분,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와라팀, 수목팀, 테마파크 미션 카테고리 있으니까 여러분 투표 많이 참여해주고, 오늘 참여하셨는데, 어때요? 네. 소감. 오늘 나왔는데, 뭐,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만, 저희 간의 우정이 뜯겨져 나가고, 꼭지도 뜯겨져 나갔습니다. 꼭지가 많이 뜯겨져 나갔죠. 네. 이게 굉장히 묘하네요. 이거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으면서도 나빠요. 좋으면서 나쁘다. 네, 뭔가 나쁩니다. 모순적인, 뭔가 좋으면서도 나쁜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마인드로 대전명 씨와 함께 했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오늘은 제가 땜빵으로 나온 거고요. 아, 그래도 왜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기회 되면 같이 하는 거지. 네, 뭐 기회 되면은 뭐 저 오늘 왔는데 또 여기서 맛있는 밥을 제공해 줬지 않습니까 오늘? 맛있는 도시락. 네, 오늘 맛있는 도시락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기분이 사뭇 좋아져서 네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음에도 맛있는 밥을 준비해 준다면 제가 한 번 더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같이 한솥 밥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에다가 네 또. 네, 자, 그 이제 클로징 있네요. 여러분, 모든 방송과 게임공략 하는 구글 스토어 헝그레이 어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둘은 내일 대머리, 불타는 대머리 6시에 재밌는 게임과 함께 찾아뵙고요. 더 다음 주 월화수목 몇 시지 이게? 네? 아, 7시에 하는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저는 수요일 목요일에 민영 씨와 민영 누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해요. 네, 안녕. 여러분들 마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마인크래프트 헝그리 앱 검색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또 다음 프로그램도 있죠? 없어요, 오늘은. 오늘?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없어요? 우리 좀 얘기만 하다 끝낼까? 뭘 얘기하다 끝내? 저 내일 대머리, 불타는 대머리 많이 봐주시고, 마마도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